안녕하세요. 배우 김연경입니다. 챌린지! 이거 편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요트리 아니, 요트리 더비지. 아, 네. 예술가와의 산책? 오늘 이런 날씨 하다니. 약간 지금 갑작스럽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우중에서도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톱박스 연출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봄이에요, 봄. 저 연습실 근처 산책길 엄청 좋죠? 연출님. 네네.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이 내용이 네. 실화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주인공 남자가 겪은 일과 똑같은 일을 제가 현실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통신사에 문의를 하고 또 항의를 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 점들, 생각하게 된 지점들, 그런 것들을 좀 방법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문의전화, 항의전화 뭐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그 상대방하고 그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저도 모르게. 당신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기록을 수정해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튀어나온 말이 이제 이건 정체성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그 통화를 하고 나서 생각했죠. 아, 이거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심정이나 또 생각하고 하게 된 지점들 이런 걸 정책들하고 공유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작품을 써야겠다고. 연출하면서 네. 가장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나요? 관객분들은? 아니, 그냥 뭐 관객분들은 오셔서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한 일이기도 해서 아마 그냥 부담 없이 공연을 보시는 것도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번 작품은 배우들의 연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 디자이너들하고 각 파트의 디자이너분들하고 그러니까 이 작품의 내용과 공연의 형식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재미도 꽤 있지 않을까? 연극적 형식의 재미, 뭐 이런, 그런 걸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연출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도전한 새로운 시도가 있다면? 저는 이제 구도에 관한 관심이 좀 있어서요. 드라마의 진행 과정에서 이제 관객들이 느껴지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인물들의 무대 배치, 동선, 구도, 이런 것과 접목시키는 작업을 좀 해봤어요. 말로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극장 와서 그게 이제 어떤 시도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더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관객분들에게 네.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 저희 창작 공동체 아르케가 이번에 공연하는 셋톱박스는요, 현대인들이 생활하면서 누구라도 경험에 봉직한 혹은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충분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이거든요. 오셔서 주인공 남자가 겪게 되는 일 때문에 받게 되는 깊은 상처, 절망감, 새로운 발견, 그런 거를 한번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극장 오셔서 뵙죠. 감사합니다. 네. 이상. 세톱박스 연출가와의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러 오세요. 네. 뿅.